계속해서 가봅시다. 상당히 높게 올라왔는데 더욱더 올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가서 과연 바닥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픽은 정말 훌륭하죠. 이미 벌써 자 맵을 보시면 수평선이 보이고 있어요. 정말 뛰어난 게임이에요. 상당히 높은 곳까지 올라온 것 같네요. 자 조금 더 바닥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주로 갔던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 조만간 검색해서 아이언맨 우주로 날아가다 라는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언맨으로 우주를 간 사람은 최초일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검색해보니 못 봤던 것 같아서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자, 굳이 이 이상 올라갈 필요는 없어. 자 여기서 이제 바닷속에서 쏘면 심해로가 나 컨텐츠. 과연 스파이더맨은 여기서 떨어져서 바다에 스파이더맨 거미줄을 쏘면 바다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시다. 자 펼치고 자 먼저 바닥에 쏩니다. 잠깐만 이런 거리가 너무 닳지 않는구만. 자 좀 더 내려와야겠어. 상당히 거리가 머네요. 자, 이쯤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중간에 뭐 잡히는 것도 있던 것 같은데? 자, 아직은 거리가 닿지 않아. 이 정도면 이제 무서워. 자, 바다로 쏴봅시다. 자, 과연 해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제발! 이 정도 높이라면 잠깐만 아니야 망했어. 자 이건 불가능이네요. 한번 잠깐만 가능해요. 스파이더맨은 심해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건 뭐야. 자 순간적으로 심해를 내려갔었죠. 이건 100% 내려갔었어요. 심해 바닥까지는 내려가지 못했지만 자 엄청났었습니다. 가능했었어요. 이게 가능할 줄이야.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권총질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는 얘기는 과연 상업 등을 탈 수 있을 것인가. 보트를 끌고 오면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자 지금 생각해보니까 굳이 여기서 굳이 헬기를 탈 필요가 없었어. 보트를 타고 오는 게 저 더욱더 나을 뻔했어. 자 바다 안에서 안 싸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채팅을 해주세요. 자 올라가자. 됐어. 반대쪽이다. 잠깐만 여기서 싸지는 것 같은데? 주먹질이 되네. 나이프로 될까? 안 돼. 일단 저기까지 가야겠어. 배를 무조건 끌고 가겠네, 보트를. 아니, 아까 낙하산 잡힌 거 아니야. 바닥이 잡혔던 거 맞아요. 자, 보트를 끌고 와서
아, 트레이너로 보트를 소환하라고? 요런 깜짝이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야. 한 번도 소환해본 적이 없지만 할 수 있을 거야. 어! 여기 있네요! 자, 운 좋게 하나가 나왔어요. 됐어. 자, 완벽해. 자, 이 보트를 탑시다. 자, F를 눌렀어요. 탑승! 좋았어. 크, 질감은 정말 차라리 젖은 게 더 스파이더맨 같아. 안 돼! 아, 저작권을 뺏길 수는 없지. 잠깐만! 근처에 보트 많았어! 갑자기 화나네. 나보다 더 좋은 보트 있어? 제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가장 재밌는 건, 아니 왜 F를 누르는데 왜 뛰어내려? 왜 도대체 왜? 자, 여기서 가장 재밌는 건 저 사람들을 보트의 장식으로 태운다는 거. 자, 너 일로 와. 뭐야? 보트를 지금 설마 붙인 거야? 보트를 자,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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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보트. 자, 다시 한번 소환하겠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스토리로 흘러갔어요. 자, 아주 방송 오늘 재밌네. 자, 이거죠. 됐어요. 아니,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죠. 아니, 이게 아니야. 그, 이것도 아니. 내가 원하는 생각, 이런 거지 같은 생각. 아니야, 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생각 핑크라고. 그냥 이거 타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핑크도 안 좋아해. 핫핑크를 좋아하지. 자, 올라타라. 스파이더맨. 됐어. 가지. 자, 상어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상어의 출몰지를 잘 아시는 분들은 1588 마문마문으로 전화주세요. 정말 경치는 끝내주네. 가다보면 상어가 있나? 오. 어, 잠깐만! 뭐야? 사람이 없어? 됐어. 자, 이 도대체 이 보트는 어떻게 된 거지? 사람이 없잖아. 이걸 타고 가겠어. 와! 야! 야, 이게 훨씬 낫네. 이게 훨씬 디테가 사네. 이곳이 디테가 살아. 훨씬 더 촌스러워. 완벽해. 아주 발냄새 날 것 같아. 자, 왜 이렇게 느려? 자, 원래 보트로 가야겠어요. 원래 보트는 그 사이에 사라졌네. 자, 다시. 도대체 오늘 이 보트 얼마나 소환을? 자. 아니야. 이건 내려서 타야겠다. 아니야, 멍청한 자식아! F버튼 누르면 그거 타면 안 되지. 잠깐만, 이 근처에 상어 있나 한번 살펴보고. 우와, 이거 뭐야? 우와. 무서워. 소리 왜 이렇게 무서워? 무서워. 이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과연 이 밑까지 조준이 될지 모르겠는데. 됐나? 아니야. 좀 더. 아유, 미친. 이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뛰어내려. 이걸
다시 올라가서 아무래도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자, 이 배하고 떨어집시다. 어우, 야, 난리 난다, 야. 옛날 같으면 아모노, 어? 보트. 예? 아, BGM 딱 틀면서 했을 텐데. 한 09년 때. 그때 뭐 GTA 키면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PC만 한 2,000명 됐나? 그러나 지금은 틀 수가 없죠. 왜냐면 유튜브 저작권이 다 걸리니까. 그래서 그때 영상들을 못 올려. 눈물 나는 부분. 자, 바닥으로 내려가 봅시다. 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 오! 나이스! 오! 야, 배 밑으로 갈 수 있었네. 와, 지리네. 잠깐만. 어? 산소량이 반밖에 없어. 산소량이 반밖에 없어. 산소량이 반밖에 없어! 어! 어! 어떡하지? 슈퍼맨, 아니. 스파이더맨 무적이니까 산소량이 모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 근데 칼 들고 좀 다니는 거 좀 무섭다. 자, 조금 다른 걸 들자. 아, 됐어. 자, 칼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되네. 아, 너클 낄 수 있다. 너클을 끼자. 아. 야, 상당히 순간적으로 이동거리가 장난이 아니구만. 와, 근사하다. 여기서 날씨를 타임을 좀 맑게 봐야겠어. 뭐야? 저 뭐야? 저거 뭐야? 저 고래 아니야 저거? 자, 제 눈앞에 자 수염고래인 것 같은데? 이 정도 크기의 고래라면 잠깐만 저 녀석 탈 수 있을까? 흑동고래예요. 어우, 흑동고래였어. 요런 깜찍한 자식. 자, 와, 끝내주게 생겼네. 와, 오, 야, 얼굴 한 번, 야, 영화 해적 생각난다. 와. 와, 어, 미안해, 미안해. 잠깐만. 어? 게이드? 아, 안 되네, 안 되네. 흑동물에 뭐, 위에 올라탈 수 있을까? 개멋있다. 소리 신기하네. 아마 지금쯤 저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겠지요. 깜빡이 켜.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 이 자식아. 바다에서도 도로가 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귀찮게 저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굉장히 재미난 생각이 났어요. 저 녀석을 보트로 끌어야겠어요. 그리고 밖으로 내놓은 다음에 저 녀석을 죽이겠어요. 자, 자, 저 녀석을 이어야겠어요. 자, 일단 F를 누르고 보트를 탑시다. 자, 요즘 고래들이 해변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자, 우리 뉴스의 한 장면을 재현해보자고, 친구들. 자, 아마 이 정도 가면 녀석이 이 정도 밑에 있을 거예요. 자, 내려갑시다. 어디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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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한 자식. 왜 안 내려가? 또 버그가 걸렸어. 가만히 있어봐. 아, 됐다, 됐다, 됐어요.
아, 이놈의 GTA는 사라지는 게 문제야. 사라지지 않았어도 정말 완벽한 작전이었는데 제가 너무 사악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사이에 리젠이 되네. 바닷속에서 아마 안 보이는 걸로 시야가 되는 것 같고, 자, 이 근처에서 한번 다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자,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는 걸 수도 있어. 사실 유저 옆에, 이 캐릭터 옆에 나타난 거거든요. 저거 아니야? 아, 저거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아, 근데 아까 그 고래 진짜 멋있더라. 여기 뭐 하는 데지? 여기 뭐 버려진 뭔가 많은 것 같다. 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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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이자. 어? 이상 소리가 나는데? 뭔 소리지? 이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 어, 이게 배구나. 어떤 뭐 배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어, 무서워. 어, 진짜 무섭다. 이 근처에는 뭐 나올 것 같지가 않아. 올라가야겠어. 어, 나 무서워. 어, 나 진짜 무서워. 가야겠어. 뭔가 거대한 물룡이 나올 것 같아. 쓱 하면서 쓱 나를 안아주면서. 갑자기 막 그러면서 막 뭔가 나오면서 메가드라몬. 악마형 바이러스형 디지몬 막 이러면서 막 설명충 목소리 개 나올 것 같아. 비세기는 어둠의 원격이다 뭐 대충 뭐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디지몬을 본 지가 벌써 15년째가 20년이 됐어. 나이가 서른이다 보니까. 자, 다시 자, 보트를 타고 정말 한번 자. 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정말 해야 될 패치가 하나 생겼다. 패스트 런을 해야겠어. 그것만 해도 배 저기 뭐야 보트 밑에서 바닷속에서 훨씬 더 빨리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이 생각을 이때까지 못했다니. 제 보면은 패스트. 어, 야 이것도 있었네. 슈퍼 점프? 이것도 하자. 그래 그래. 원래 유전자가 저거잖아. 스파이더맨은 유전자가 대단한 놈이니까. 됐어. 아, 정말 흑동고래 한번 붙여보고 싶다. 크, GTA 그래픽 죽이네. 오, 무슨 소리야? 잠수함은 여기서 찾으려면 너무 한 세월이어서 다음에 이름을 외워두고 한번 하겠습니다.
저 얼마 수영 빨라준다 해보자. 좀 빨라진 것 같은데? 굉장히 빨라졌는데? 와, 나 거의 뭐 바다에서 이제 무적이다. 오우야, 한번 아래까지 내려가 보자. 아래 뭐 있는지. 수영도 어째 빠르니까. 근데 잠수함 타서 뭐야? 어차피 잠수함에 못 붙이잖아. 보트를 끌고 다녀야지 잔인하고 재밌지. 잠수함은 재미가 없어. 붙일 수가 없어서. 어우, 야, 무슨 바닥이 끝도 없냐? 야, 바닥이 끝도 없어! 뭐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자, 근처에 한번 운 좋게 고래를 봤던 것 같고. 뭐 스파이더맨으로 딱 고래 잡아서 끌고 다니고 싶었는데. 리얼 꿀잼일 텐데. 낚시 모드 때 한번 다음 이제 낚시 모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혹은 데드풀 모드를 이제 곧 있으면 할 거기 때문에 뭐 거기서 겹치는 기능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약간 엽기적인 컨텐츠를 하나 하겠어요. 자, 이러고 기차에 매달리면 어떻게 될까? 자, 한번 기차에 한번 매달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차 있는 데까지 가려면 빠르게 운전해야겠어. 잠깐만, 저 비행기를 타면 되겠다. 아니, 멍청한 스파이더맨이 왜 이렇게 갑자기 물을 좋아하니?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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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자, 비행기 떠나기 전에 가야 돼. 자, 일단 F로 탑승, F로 탑승. 자, 됐어. 자, 비행기 간다, 비행기 가. 내려. 자, 그다음 됐어 이제. 자, 과연 저 비행기 될 것인가? 아, 너무 멀다. 아, 근처에 딱 비행기 있었는데. 가자. 자, 오늘의 마지막 컨텐츠. 과연 스파이더맨은 기차를 기차한테 거미줄을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 보트는 버릴 거기 때문에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저기 있는 저 커플을 찢어버리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됐어. 내리죠. 자, 저기까진 이제 될거야. 좋았어.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 자, 가자. 가자, 스파이더맨! 자, 각이 안 나오니까 이게 돌아갑시다. 아이. 됐어. 자, 저기까지 한 번에 이동합시다. 오케이. 됐어.
이거는 도시가 참 어? 가기가 힘들어요. 저기 이렇게 붙어서 저기까지 됐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옆으로 이렇게 갈 수가 없어. 어, 옆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수직으로 가야 되네. 어, 야. 좋은 방법 생각났어. 슈퍼 점퍼!